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게 어려울까요? 왜 식사 시간 외에도 자꾸 과자가 먹고 싶고 점심 먹자마자 저녁에는 또뭘 먹을지 고민을 하고 막 먹고 싶어 죽겠고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적당히 기분 좋은 배부름 상태까지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다이어트 사실 샐러드가 아니라 족발이나 피자를 먹으면서도 할수 있어요. 시작해 볼게요. 음식을 살이 찔 만큼 너무 배불러서 불편해질 만큼 먹었다는 것은 내 몸이 필요한 양 이상으로 먹었다는 거죠. 적당히 먹고 스톱하는 게 좋은지 알면서도 매번 음식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음식을 온전하게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먹다가 스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톱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먹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항상 많이 먹게 되는 거였어요. 음식을 먹을 때 배는 채워줬지만 머리랑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 외에도 자꾸 음식이 생각나고 먹을 때도 적당히 먹는 게 어려웠던 거죠. 자, 그러면 식사 시간에 온전히 먹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온전히 먹기가 뭘까요? 배로도 먹어주지만 머리와 마음으로도 먹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로는 이미 잘 먹어주고 있으니까 저는 머리로 먹는 거와 마음으로 먹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머리로 먹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또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온전히 음식만 집중해서 먹는 분들을 잘 보지 못했어요. 보통은 TV를 많이 보시고 핸드폰도 많이 하시죠. 근데 흔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TV 보면서 음식 먹으면 원래 먹는 양보다 많이 먹는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음식을 계속 먹고 있지만 내 정신은 TV나 뭐 핸드폰이나 통화로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먹었다는 거를 머리로는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앞에 놓여진 음식이 다 사라질 때까지 먹고 과자 한봉다 뜯으면은 다 먹고 후회만 남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이게 사실 조금 더 중요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식단을 조금 짜놓죠? 그러고 어쩌다가 무너져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행복하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냐면,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아,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 몰라! 이러고 막 먹어요. 근데 먹는 중에도, 아, 맛있어!가 아니라, 아, 맛있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스트레스를 가득한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사실 치팅데이라는 게왜 있냐면 내가 계속 못 먹고 어떤 음식을 참고 있잖아요.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날인 거예요. 그래야 다음날 다이어트를 할때 다시 버닝해서 열심히 할수 있는 건데, 그렇게 일반식 다이어트식 외에 먹게 되었을 때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먹어버리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많이 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먹을 때 이렇게 다른 거 하면서 대충 먹고 빨리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으니까 적당히 먹는 게 사실 불가능했던 겁니다. 저도 빨리 먹고 TV 보면서 막 먹으면 적당히 먹고 스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나는 하루 종일 식욕과 사투를 하는데 정작 하루에 세 번밖에 없는 식사 시간에는 왜 온전히 스스로에게 식사 시간을 주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세 번, 뭐 적게는 두 번은 식사하실 때 차분하게 집중해서 조용한 공간에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천천히 식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꼭꼭 씹어서. 자, 온전히 먹기가 아직 어색한, 온전히 먹기 초보자인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이유 씹기를 하시면 됩니다. 일명 아이유 씹기. 제가 이름을 정했어요. 그 아이유 영상 인터넷에 찾아서 보고 그분처럼 그렇게 드셔보세요. 나 먹는다. 나밥 먹는다. 네, 이렇게 단순하게. 나 고구마 먹는다. 나 된장찌개 한 숟가락 떠먹는다. 이렇게 계속 음식만 보고 음식에 집중하고 그 맛을 느끼면서 이 먹는 모든 것을 머리에도 넣어주고,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마음도 채워주고, 이렇게 먹어보세요.
물론 이렇게 노력하다가도 습관으로 완전 만들어지긴 어려워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두 번만 이렇게 온전한 식사 시간을 애써 가지다 보면은 제가 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지 알 거예요. 한두 번만 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하려고 분명히 노력하실 겁니다. 바로 다가오는 식사 시간에 이 집중해서 온전히 먹기, 아이유 식기로 꼭 식사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행복하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있죠. 요즘 이 말을 다이어터 분들이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합리화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온전히 먹기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충분한 식사 시간을 가지세요. 음식에만 오로지 집중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드세요.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머리와 마음을 채워주는 식사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이 편하도록 꼭 꼭꼭 씹어 드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다음 식사는 온전한 식사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믿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안녕!